오케이. Let's go. 자, 우리가 우리 모두는 negotiate 맞다? 우리 모두는 협상한지 거의 매일. whether를 뭐냐면 인지 아닌지. 그치? 알겠다. 이때는 양보야. 저거 봐, 양보절. 양보절이 뭐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lthough 그 양보거든. 이것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거야. 그래서 이든지 아니든지 땡땡과 상관없이 이런 말이야. 이든지 아니든지 뭐뭐와 상관없이 그런 의미가 강하다. 그렇지? 그래서 뭐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이것이 뭐니? 우리가 매일 협상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어쨌든 한다. 알겠나? 이 realize는 미국식 영어는 어떻게 해? Z이잖아. 얘는 영국식이야. 자, yet, 그러나, few people 하면 어떻게? 부정어야, 긍정어야? 부정어야. 땡땡 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부정어, 부정어. 많은 이들 거의 없다? Yet, few people ever learn how to negotiate. 근데 사람들은, 근데 협상은 매일 하는데도 협상하는 법이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how to 부정사가 그냥 어떻게 뭐 말하는 사람들 복잡하니까 뭐 말하는 법을 하면 딱 간단해. 협상하는 법을 어떻게 해?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죠. 자, those who 뭐야? 선생님 많이 하죠. 뭐뭐 하는 이들. 불특정 다수의 특정한 행위를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도수예요. 뭐뭐 하는 이들 누군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땡땡 그 뒤에 나오는 동사 행위를 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 많은데? Those who do. do가 뭐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야? 여기 있는 이 대동사를 말하는 거죠. learn의 대동사. 배우긴 하는데 거의 안 배우는데 배우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배워? 전통적이고 Win, lose, negotiation 뭐야? 승자와 패자가 있는 협상 스타일을 배운단 말이야. 알겠나? 그러니까 예방식 뭐야? 예방식은 네가 이기면 나는 진다라는 협상의 스타일이지. 말 알겠나? Rather than 뭡니까? 오히려 뭐뭐 이기보다 뭐이보다는 하나의 접근 방식인데 there is likely to, likely 지만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resulting 중요한 영어 표현인데 뜻이 뭡니까? 뭡니까? likely, resulting 뭐뭐의 결과를 나타. 어떤 결과를 result from 하면 반대말입니다. 어떤 결과나 win-win이야. 승패가 이거 승승이죠. 윈윈의 합의. 서로가 서로 승리하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 있는 접근 방법을 하기보다는 옆방식은 어떻게? 전투 방식은 You win, I lose. I lose, you win. I win, lose, you lose. 이런 방식 바뀌었죠. 이러한 old school 말, old fashion. 다른 말로 하면 old fashion입니다. 또는 obsolete 이런 예방식 그리고 adverse라면 뭐야 적대 반감을 adversary거든 이런 적대적 접근법 왜 적대적 접근법이야? 어? 내가 승자가 되고 네가 패자가 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결국은 상대방이 적대시할 수밖에 없지 상대방은 이거는 유용할 수는 있어. 어디에서는? In one of negotiation. 어디? One of는 뭐야? 한 번으로 끝날. 그쵸? 이게 one of 뭐냐면, 이건 temporary. 그냥 일시적인. 그냥 한 번에 그래. One time. One time thing. One time thing인 거죠. 그때는 어떻게? 이게
장소 선행사를 지금 취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뒤에 뭐 나와? 관계부사 나오는 거죠. 이러한 one-time thing, one-off negotiation에서는 여러분은 아마도 not deal with, 대하다. 누구를? 바로 그 사람을 다시는 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있어. Right? So let's say, what if I won the negotiation? What if you lost the negotiation? But you might feel bad. I feel bad. Probably, though I am the winner, I might feel a little sympathy because of your losing face. Looks like you have, you know, you have reached the end of your of the world. Ill-fated negotiation. Ill-fated 무슨 말인지 알아? 즉, 안 좋은 운명에 처할 이러한 negotiation. However, 그러나, you must pay more attention to it. Because what you're about to read, what you're about to deal with, is the core idea of this writer. Understand? Okay? Keep your eyes open, keep your mouth shut. Such transaction, this is 거래. Such transaction, 그러한 deal, 그러한 거래는 are becoming increasingly, 점점, 점차적으로 희귀해지고 있어. 왜냐? 우리들 대부분은 뭘 대해? The same people.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끝날 그런 딜은 어떻게? 아닌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such transaction 말. One of transaction. The one of negotiation. 한 번 만나서 그냥 끝날 그런 거래는 요즘에 점점 희귀해지고 있다. 중요한 형용사겠죠. 희귀의 반대말은 뭐야? 개헌의 common.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이제 그런 대부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과 반복적으로 계속 대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는 사람. 자, 그래서 our spouse 뭡니까? 배우자, children, 애들, 친구, 동료, 우리 고객 또는 우리의 클라이언트까지, 의뢰인까지 전부 다 반복되게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러한 perspective, 이러한 측면에서 it is겠죠? 그렇죠? 이거는 가조고 진조. 더럽게 기죠. 뭐가 필수적이야? 성취하는 게, gain하는 게, accomplish하는 게.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뭘 성취해? 성공적인 결과를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왜 우리 자신이야? 계속 볼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 볼만한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지. 일단 협상이 성공하는 내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는데 계속 볼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뭘 중에 바로 얘기 말하는 이거죠. 건강한 관계를 그 이 당사자 어떤 당사자 협상하는 파트너와 당사자와의 건강한 또는 원만한 관계를 동시에 유지해야 되는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나? 왜? 왜 이런 거지 뭡니까? 앞으로는 이런 one-off한 협상이 희귀하다라는 거지. 알겠나? 계속 만날 사람을 계속 봐야 된다는 그 입장인 거야. 그래서 오늘날의 interdependent 뭡니까? 중요한 형용사입니다. 상호 의존적.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죠.
interdependent.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독립 아니고 이거를 잘못하면 큰일 나요. independent 하면 큰일 나요. 완전 이거를 본문 배울 때 비스무리하게 저렇게 봤는데 하면 이게 틀리는 거야. independent 하면 이거는 오답입니다. 정말 오답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interdependent, 서로 상호의존적인 거죠. 자, 상호의존적인 파트, 비즈니스 파트너의 세계. 그리고 롱텀 뭡니까? 한번 보고 볼 사람이 아니고 계속 장기적으로 봐야 될 이런 장기적 그런 관계에서 볼 때 win-win outcome, 아까 result죠. 둘 다 이기는 결과가 fast 뭡니까? 어떻게 빠르게 되어지고 있다. 바로 유일한 우리가 수용할 만한 결과인 거야. 니만 승리하면 안 돼. 주식은 무조건 한 놈이 먹고 다른 놈은 쪽박 차는 거죠. 알겠나요? 네. 그래, 요약을 한번 해요. The main idea, 주요지 of the PACS, 이 글은 is you should maintain a healthy relationship, 건강한, 건전한 관계를 여러분의 협상 파트너와 유지를 해야 된다. 뭐를 통해? Through a win-win negotiation. 서로서로 승리하는, 둘 다 승리하는 이런 것들은 선생님 직접 해줬죠.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높아. 별표 두 개. 23번. The interaction, 뭡니까? Interaction, 뭐죠? 상호 작용이죠. 어디? 즉, workers, 이런 근로자, 노동자겠죠. 기업의 근로자들의 이런 상호작용은, 근데 어떤 근로자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거예요.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과 토종 한국 사람과 베트남이스, 캄보디안, 타이, 이번 아제르바이잔, or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서로 다른 굉장히 다른 문화권 출신들의 로 이루어진 근로자 사이의 인터랙션은 호스트 파퓰레이션 뭐죠? 아까 말했던 이 한국이 호스트 파퓰레이션. 뭘 일으켜? 상호작용을 잘하기만 하면 뭐가 오르나? 생산성이 향상되겠죠. 사장님 나빠 이런 거 없으면 생산성은 상상됩니다. due to 때문이죠. 뭐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권이 많은데 불구하고 생산성이 저렇게 좋아질 수 있느냐? 뭐 때문에 가능해요 그게? 바로 긍정적인 externality. 바로 긍정적인 외적 요소죠. 긍정적인 외부 효과, 외적 요소. 어떤 외부 효과야? 자신들이 각 문화에서 배우고 했던 문제 해결 방법들이나 경험들이 막 쏟아지지. 그러니까 각자의 좋은 아이디어가 쏟아지니까 어떤 기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굉장히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식 스필오버 막 쏟아내는 거죠. 지식의 파급 효과 막 쏟아내는 거. 이것은 only 오직 장점이다. 잘 봐. up to는 에까지만. 어디까지만 있을 때 장점이야. 특정 정도입니다. 야, certain은 특정한이고요. degree는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다. 늘 성공하는 게 아니고 뭐야? 어느 특정 정도까지만 성공하는 거야. 알겠나? 지금부터 무슨 얘기할 것 같아? 그러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말해 줄거 아니야. 자, when the variety 뭡니까? 다양한이죠? 바로 그 다양한 배경들이 너무나 커. 어느 정도가 아니다. 아까 말했던 여섯 일곱 개 나라의 출신들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뭐였단 말이야? 그러면 fraction은 fractionalization, fraction은 fraction. friction은 우리가 마찰이라고 그래. 프랙션은 뭐야? 분열이야. 이거 우리가 말하는 분수 분열을 프랙션이라고 그래. 수학의 그 arithmetic 수학에서 말하는 분열이 되는 거죠. 분수.
근데 분열화죠. 이런 분열화. 왜냐면 배경이 너무나 다르니까 말도 안 통하고 너무나 자기 사회의 어떤 그 바이어스, 고정관념을 내세우면 서로 합의할 수 없죠. 분열이 막 일어날 거다. 그 분열은 뭐를 일으켜? 과도한 트랜잭션 코스트. 바로 이게 트랜잭션이 거래거든요. 그런 어떤 협상. 이런 과도한 거래 비용을 또는 그 희생을 초래하게 돼 있어. 뭐라고 해? 의사소통. 그러니까 한마디도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어? 영어로 했대요. 네가 하면 어떡해? Hey, yo, buddy, you are not supposed to touch this machine with your banana, which it was causing, which leads to contamination of the machine, right? So it was going to be really bad for our productivity. So we have goals, man, to meet. So never do that again. 이렇게 하는데 네가 영어를 못 알아듣겠지만, English, no English, slow. 이렇게 할 거야. 뭐만 때만 이제 봐봐 또 봐볼게 이러고 뭐 진짜 올라오면서 레크스크 브레리크 브레 이러면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의사소통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단 말이야. 너무나도 그 차이가 너무나도 광대할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된 상황은 뭐를 낮춰? 아까 생산성을 언제 느느냐? 외부 효과가 막 파급 효과로서 쏟아질 때뭐 괜찮아진 것처럼 보여. 각자의 지식과 경험이 막 쏟아지니까, 그렇지?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만 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도 배경이 크면 클수록 의사소통 문제가 심각해지지. 그러면 결국 뭐가 생겨? 생산성의 저하가 발생하죠. Diversity, 다양화. Not only A, but also B, 그렇지? 그래서 임팩트, 노동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뭐에 에펙트도 또 영향을 끼치잖아. The quality of life in 한 지역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너무나 다양하면 지나치게 다양하면 그 사회 그 다양성이 너무나 많이 있는 사회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죠. A tolerant native population 바로 인내하는 마음이 관용하는 참는 네이티브 파플레이가 한마디로 우리 한국인들이죠. 안양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진짜 많거든요. 안양 말고도 제일 많은데 어딘 줄 알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있는 동네 김해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같은 그 로컬 네이티브스는 어떻게 어디에 가출해도요? 관용하고 참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누구나라 내가 참아줄게. 알겠니? Multicultural city. 바로 다문화 도시나 그 지역에 가치를 줘. 왜 가치를 줘? 뭐 때문에? 뭐가 증가하니까? The range of available goods and services. 그 지역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늘어나. 한마디로 고용이 막 창출되니까 어떻게? 사회가 어떻게? 막 좋아지고, 막 물건도 많아지고, 지금 베트남 국수 장난 아니게 많잖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그빵 같은 거, 수프 같은 거, 막 천지로만 먹을 수 있잖아. 태국 막. 어? 현지 거를 지금 여기서 막 먹잖아, 우리가. 맞지? 태국 음식만 먹으러 가면 얼마나 비싸노, 갈락하면. 다 있단 말이야. 그건 좋은 점이야. 참아주니까. 그 정도까지는 내가 인정해줄게. 그러나, on the other 반면에. Diversity. 뭐야? 다양성은 could be perceived. Be perceived 뜻은 뭐뭐로 인지되다. 모래진대, 인지된대. Unattractive. 자, 선생님 어떻게? 매력적이지? Attractive, right? How attractive I look this way? Huh? No? Be 매력적이지 않는 특징으로 보여줄 수 있어. 만일에 거기 있는 네이티브한 한국 사람들이 뭐를 그 다이버스를 하나의 왜곡으로 보면 Distortion. 어디 what they consider to be the national identity.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러한 국가적 정체성을 역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뭘 일으킨다? 너무 외국인이 많이 돼가 여기가 한국인인지 한국이 아닌지 헷갈린다라는 지역에 이러면 어떻게? 다행성도 어느 정도 것이지 너무 심하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없어진 거죠. 우리 김해는 뭐냐면 homogeneous. homogeneous 뭐냐면 그러니까 동어 동족인데 동어까지 쓰는 사람들. 그게
호모지니어스한 사람, 호모지니어스한 사람.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 한국인이어야 되고 한국말을 해야 된다. 거기에 좀 집착하죠. MG라서 다른가? 그들은 아마도 어떻게 even 어떻게? They even discriminate. 이거 동사 잘 기억하세요. 뜻이 뭐예요? Discriminate. 차별하다는 거죠. 심지어 아,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망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뭐예요? 특히 미국 백인들이 흑인들을 그렇게 하듯이 차별하죠. 뭐를 상대로? 다른 에트닉이라면 민족 집단. 다른 외국인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왜? 공포가 느껴. 어떤 거야? 이런 사회적 충돌이 어디? Different foreign nationality. 즉, 베트남인들하고 뭐 라오스인들하고 아제르바이잔인들하고 카자흐스탄인들하고 우즈베키스탄 있는 사람들 그들끼리 막 싸우면 사회적 충돌이 생겼지.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imported 어디까지 유입되는 거야? 이거는 유입되는 거야. 그들끼리 싸우는 게 한국인이 살고 있는 한국인의 그 지역에까지 다 유입되면 어떡해. 우리는 굉장히 공포만 느끼지. 그래서 다이버시티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 topic of the text, 이 글의 주제는 contrastive aspect 뭡니까? contrastive 대조되는 측면들. 어디? 문화적 다양성과 모양적 다양성까지는 약간 대조되니까 어떻게 하죠? 약간 충돌하는 conflicting한 측면. 긍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이 뭐였어? 생산성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 그들이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서로 공유될 때. 하지만 부정적인 건 너무나도 다양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 또 뭐야? 사회적인 주변들끼리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어. 맞지? 그런 것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까지 차별할 수도 있다.